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자와 백마가 격돌합니다.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을 향한 2017 대학 배구리그 명지대학교 대 경희대학교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캐스터 최성동입니다. 어느덧 정규리그 그 막바지까지 이른 2017 대학 배구리그. 하지만 코트 위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은 오늘 경기를 위해서 가볍게 공을 치고받으며 몸을 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용인의 기온 27도를 무색하게 할 만큼 선수들의 승리를 향한 의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즌 초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머나먼 항해를 시작한 두 팀인데요. 현재 두 팀의 상황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백마군단 명지대학교는 여러 번의 파도와 암초를 만나며 순항이 아닌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만으로 볼 때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지대는 이번 시즌 두 경기를 승리했고 다섯 번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2승 5패로 11위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패배는 6강 진출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경기가 명지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면 사자군단 경희대학교는 역풍이 아닌 순풍을 만나며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5승 2패를 기록하며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있어 적신호가 아닌 청신호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기를 패배한다면 공동 5위로 내려오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성균관대와 그리고 중부대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결국 오늘 경기 경희대 또한 필사적으로 임해야 함이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있으면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두 팀 최근 경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명지대는 성균관대와의 경기를 펼쳤고요. 경희대는 경기대를 맞이했습니다. 명지대는 전체적으로 공격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팀 내 최다 득점이 8점일 정도로 이날 경기를 쉽게 풀지 못했습니다. 한때 도곤 후의 공격이 살아나 추격의 불씨를 당겼으나 많은 범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로 머물었던 명지대학교였는데요. 그렇다면 사자군단 경희대는 어땠을까요? 경희대는 알렉스가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홀로 25득점, 엄청난 수치죠. 또 블로킹 9개를 기록하며 자신의 진가를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흐름이 경기대로 넘어갈 때마다 적재적소에 블로킹과 서브 득점까지 올리며 경희대의 코트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알렉스 선수인데요. 결국 20점이라는 고지를 먼저 밟으며 승리를 가져갔던 경희대 그리고 알렉스였습니다. 이처럼 두 팀의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수치적으로만 볼 때는 분명히 경희대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지만 오늘의 경기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스포츠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경기로 인해서 경희대는 상위권 그룹으로의 굳히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지대는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도약 경기로 발판을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가 두 팀에게 중요한 길목에 분명히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면 명지대학교 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볍게 서브와 리시브를 받으면서 오늘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인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양 팀의 주장들, 선수들을 고무시키며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을 불어넣으며 곧 있을 경기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오늘 성균관대 정정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체육관에 평소보다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의 경기 명지대에게 분명히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2017 대학배구리그 대학농구리그는 경기 관람이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 점을 아시고 이렇게 경기장에 직접 와서 곧 있을 프로리그에 진출할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즐기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현재 코트를 가다듬으면서 잠시 후에 있을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명지대학교 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명지대학교의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1번 도고노 선수가 보이네요. 이번 시즌 도고노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홀로 많은 득점을 해내며 명지대학교의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도고노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경기 도고노 외에 다른 선수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경희대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경희대학교는 알렉스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돋보입니다. 현재 알렉스 선수가 홀로 네, 4분의 1가량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팀 내에서 최다 득점은 김종호 선수고요. 알렉스가 두 번째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킹에서 알렉스 선수가 굉장히 많은 블로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홀로 29개의 블로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1번 도고노 그리고 이호송 그리고 배성근 이 삼각편대를 주시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명지대의 이 삼각편대 득점이 폭발했을 때는 2승을 챙겼고요. 이 세 명이 주저앉았을 때는 네, 5번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잠시 후면 경희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경희대학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힘찬 휘슬과 함께 지금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팀에게 있어 오늘의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서로 기합을 넣으면서 네, 잠시 후에 있을 경기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주심이 선수들의 자리를 확인한 후에 오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심과 부심은 바로 이재필 주심 그리고 이창우 부심이고요. 그리고 1선심은 위수인 1선심, 2선심은 정은지 2선심, 3선심은 김동환 3선심, 4선심은 황지숙 4선심이 맡아주시겠습니다. 현재 주심과 부심이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고요. 위치 확인이 끝난 후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1세트 힘찬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실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먼저 출발하는데요. 스코어 1대0. 11번 조성현 선수의 이름 범실이었습니다. 먼저 출발을 시작하는 경희대학교. 경희대는 범실이 아니라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번에 우측에서 도고노! 도고노 쪽! 판정은 경희대학교. 스코어 2대0으로 경희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도고노 선수가 우측에서 훌쩍 뛰어봤는데요. 하지만 라인선상 밖에 떨어졌습니다. 9번 엄윤식의 서브 가볍게 넘어갔고요. 이번에 좌측 선택! 좌측! 블러킹 득점 성공합니다. 경희대학교 알렉스 선수의 블러킹 득점이었는데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블러킹을 기록하고 있는 알렉스 선수입니다. 이어서 9번 엄윤식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네, 범실이 이어지는군요. 스코어 3대1. 명지대학교 또한 첫 번째 득점 범실로 가져갑니다. 현재 기록상으로 볼 때 명지대는 굉장히 많은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기 범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넘겨줬고요. 약간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좌측에서 이창진 연타!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도고노 쪽, 도고노는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 정면에서! 잘 살렸습니다. 연속된 랠리 도고는 다시 한번 넘겨주고요. 이번에는 우치 알렉스 쪽 블러킹 득점. 스코어 3대2. 블러커는 득점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는 3대2. 한 점 차로 명지대가 따라붙었는데요. 7번 김재남 세터가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백토스로 우측 선택! 빈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4대2. 김정호 선수의 우측에서 스파이크였는데요.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2번 명실상부한 경희대의 에이스죠. 알렉스 강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백토스 도구는 쪽! 하지만 득점 명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 4대3. 손주영 선수의 실책이었는데요. 15번 양웅규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양웅규 하지만 약간 길었던 서브. 다시 한 번 더 범실이라는 짐이 명지대학교에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코어 5대3. 양은규의 두 번째 범실이었고요. 11번 이창진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이창진 목적타. 네, 효과적이었고요. 이번에는 좌측에서 강했습니다. 살려냈고 그대로 넘겼습니다. 다시 에이석공. 김재남의 스파이크는 길었습니다.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더 라이트 이창진이 서브 준비합니다. 경북 4대 부고를 졸업한 이창진 선수고요. 신장은 195cm입니다. 이번에 좌측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득점 성공. 6대4. 손주영 선수가 디그를 할 수 없는 범위로 갔는데요. 그대로 빈틈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10번 박준혁이 다시 한 번 더 범실이 쌓입니다. 서브 미스 코 7대4. 박준혁 선수의 범실이었는데요. 그 결과 석점 차로 경희대가 리드 가져갑니다. 팀 내 최장신인 손주영 선수가 서브 잘 넣어줬고요. 이번에는 정면에서 연타 하지만 약했습니다. 이번에 가운데서 백어택 성공시킵니다. 이창진. 이창진의 시원한 백어택이었고요. 스코어는 8대4. 넉점 차이. 팀 내 최장신 손주영이 서브 준비합니다. 2m 4cm의 손주영 선수고요. 이번에는 백토스 선택합니다. 대각방 양찰 막았고 우측 알렉스는 그대로 넘겨줍니다. 하지만 넘기는 과정에서 약간 파워 조절을 좀 실패했던 것 같고요. 알렉스의 범실이 이어졌습니다. 3학년 도곤우의 서브. 도곤우는 무회전으로 잘 걸려넣었고요. 여기서 에이석공 플러킹!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호 선택! 김정호! 막힙니다! 좌측 선택이었는데요. 하지만 조성현의 벽에 막혔습니다. 스코어 8대6. 단 두 점 차. 도구는 잘 넘겼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김정호 쪽. 김정호 이번에 해냈습니다. 김정호의 득점. 바로 대갚아주는 김정호 선수인데요. 이번은 조성현 선수가 막을 수 없는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1번 세터 이승호. 속초를 졸업한 이승호 선수고요. 가볍게 약간 리시브 불어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좌측에서 하지만 뛰어올랐습니다. 득점 성공. 굉장히 불안한 리시브 토스였는데요. 그대로 12번 이효성 선수가 꽂아나왔습니다. 스코어 9대7. 과감했던 스파이크였는데요.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이효성. 약간 높았던 서브. 이번에 우측 연타. 그대로 센스 있는 플레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0번 김종우 선수인데요.
좌측에서 득점 한 번, 그리고 우측에서 득점 한 번 이뤄냈던 김종호 선수. 레프트 김종호가 서브 준비합니다. 김종호 강하게 받았고요. 이번에 에이스 공으로. 하지만 약간 서로 뭔가 맞지 않았던 명지대학교 그대로 실점 허용했습니다. 알렉스의 득점으로 인해서 스코어는 넉 점 차. 네, 첫 번째 작전 타임 요청하는 명지대학교인데요. 더 이상의 점수 차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1대 7. 넉 점 차로 경희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두 팀 쉴 틈 없는 공격과 방어의 연속이었습니다. 양 팀 치열한 전투의 결과 현재 스코어는 11대 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로킹 싸움 그리고 눈치 싸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팽팽한 승부 현재 11대 7로 귀결되었는데요. 과연 1세트 어떤 영병술, 어떤 작전술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득점의 주인공 10번 김정호 선수가 코트 위를 밟았고요. 김정호가 서브 준비합니다. 10번 김정호 강하게 여기서 득점 인정됩니다. 서브 에이스. 연속 3득점 올리고 있는 김정호 정확히 대각 방향으로 꽂혔습니다. 현재 김종호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방금 한 개를 포함해서 10개를 기록했습니다. 굴절됐고 슬라이딩 디그 성공합니다. 좌측에서 뛰어오릅니다. 높게 뜬 공 그대로 넘겼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1번 이승호 선수의 실수가 나왔는데요. 득점 명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블로커 조성현이 강하게 하지만 라인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또 한 번의 범실이 쌓이고 있는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는 범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범실을 기록했던 명지대학교인데요. 강하게 약간 리시브 불안했고요. 흔들리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번엔 A 석공이 아닌 B 석공으로 이창김 브로크아웃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14대8. 이창진의 높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창진이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9번 엄윤식 가볍게 넘겼고 이번에 A 석공으로 하지만 약간 빗맞았던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백어택! 뒤에서 껑충 날아올랐습니다. 김정호 스코어 15대8. 어느덧 점수 차이가 7점 차나 벌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김종호 선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좌측 선택 좌측에서 블러킹 성공시킵니다. 알렉스의 높이 뚫을 수 없었습니다. 네, 윤태현 코치가 선수들을 부르는데요. 더 이상의 점수 차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을 다시 한 번 더 고무시키기 위해서 벤치 위로 불러들었는데요. 현재 1세트 스코어는 16대8. 작전 타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윤태용 코치는 남은 시간 선수들에게 네트 앞에서의 집중력을 조금 더 요구할 것 같은데요. 팽팽했던 승부가 어느덧 더블 스코어가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7대8. 9번 센터 엄윤식이 서브 준비합니다. 약간 길었던 서브 경희대 범실합니다. 스코어 17대9.
7번 조성현이 넘어왔고요. 이번에는 이창진 쪽! 이창진 어깨 굴절 맞으며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더 명지대의 공격.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도건우 쪽! 계속된 릴레이. 다시 한번 더 도건우 쪽. 도건우 그대로 넘깁니다. 이창진 잘 받았고 백토스 우측 알렉스! 득점 알렉스가 이겼습니다. 네, 주심과 부심 판정이 달랐는데요. 하지만 알렉스 쪽 득점 인정되었습니다. 스코어 18대 9. 알렉스 강하게 너무 강했습니다. 알렉스의 범실. 첫 번째 선수 교체 지시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6번 조항현 선수가 코트 위를 밟습니다. 15번 양원규가 서브 준비. 이번 시즌 4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던 양원규! 5개 마저 기록합니다. 양원규의 서브 에이스. 워낙 강했던 서브였고요. 맞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5개의 양원규. 양원규. 하지만 서브 에이스 뒤에 범실이 이어집니다. 양원규 선수가 들어가고 4번 정태성 선수가 코트 위로 들어왔습니다. 경희대는 한 점만 추가한다면 20점의 고지를 먼저 밟을 수 있고요. 네, 조항현의 선택은 우측의 도건우! 여기서 잘 받았습니다. 이창진의 좋은 수비. 다이렉트로 살렸습니다. 우측 알렉스 쪽. 알렉스 굉장히 길었습니다. 20점의 고지를 먼저 밟을 수 있었던 경희대학교인데요. 하지만 집중력이 명지대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스코어 19대 12. 경희대학교는 11번 이창진 선수가 벤치 위로 들어가고요. 명지대 16번 1학년 신입생 선수죠. 김영주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약간 떨어졌던 공 김정호 쪽 대각 방향 정확히 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왼쪽에서 득점 이뤄냈던 김정호. 먼저 20점의 고지를 경희대가 먼저 차지합니다. 계속해서 교체 지시를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경희대학교인데요. 이 선수 또한 또 신입생 선수죠. 1학년 김재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강 뚝 떨어지는 공 효과적인 서브였습니다. 도건우 쪽 막혔고요. 백토스 백어택. 하지만 9번승의 범실이었습니다. 약간 밋밋했던 토스였고요. 9번승이 힘있게 때리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서브의 주인공은 도건우.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한 도건우 선수고요. 약간 길었고 우측 알렉스 쪽 살렸습니다. 넘기고 있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더 공격 시도 명지대. 이번에 좌측 좌측에서 빈 공간. 5번 이현우 리베로 앞에 떨어집니다. 삼각편대 중에 하나 이효성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이현우 선수와 맞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서브. 이번에 김정호 쪽! 김정호 쪽! 들어갑니다. 스코어 21대 14. 1번 이승호 선수가 몽래 후에 서브 준비합니다. 이승호 대각 방향이 아닌 직선으로 날아갔고요. 도건우 쪽 블록아웃.
터치아웃되었습니다. 도건의 득점. 한때 8점 차까지 벌어졌던 명지대 경희대학교인데요. 현재는 6점 차로 줄였습니다. 삼각편대 왼쪽 날개 이호성이 서브 준비합니다. 우회전 하지만 길었습니다. 이호성의 범실. 또 한 번의 범실이 이어진 명지대학교인데요. 10번 김종호 강하게 잘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에이소공으로 빈 공간 잘 받아냈고요. 한 번 더 여기서 높게 솟구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왼쪽에서 받아내지 못합니다. 득점 인정. 명지대의 좌측 화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2-16. 11번 센터 조성현 제자리에서 목적타 잘 넘어갔고요. 에이소공으로 하지만 약했습니다. 이호성이 잘 받아냈고 이번에 그대로 길게 다시 한 번 더 받아냅니다. 다이렉트로 이현우 높게 띄워주고 알렉스 쪽 알렉스 막혔습니다. 10번 박준영의 블록. 2m 4cm의 높이의 블록이었는데요. 박준영이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가 아닌 경희대학교가 먼저 작전 타임 요청했는데요. 더 이상의 점수 차이, 이 명지대의 흐름을 끊어줄 필요를 느꼈던 김찬호 감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현재 김찬호 감독과 이행 코치가 보입니다. 별다른 큰 지시 없이 선수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지금 코트 위로 선수들을 내보냈는데요. 아마 전술 변경보다는 당근요법보다 채찍요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후에 알렉스 선수도 코트 위를 밟습니다. 계속해서 명지대의 좌측 날개에서 득점이 터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 22-17. 다시 한번 에이소공으로 약간 길었습니다. 밀어 쳐내기 실패. 스코어 21-18. 석점차까지 따라붙은 명지대학교인데요. 명지대학교가 마지막 뒷심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 뒤쪽에서 스파이크하지 않습니다. 한번 띄워줬고 조항현의 선택에 좌측 들어갑니다. 15번 양은규 계속해서 좌측에서 득점 터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경희대학교가 불을 끄기 위해서 코트 위가 아닌 벤치 위로 선수들을 불렀는데요. 경희대의 벤치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세트 공방 싸움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요. 1세트 경기 초반 그리고 중반 경희대학교가 더 많은 리드를 가져갔지만 하지만 지금의 결과 스코어는 21-19 단 두 점 차입니다. 1세트의 행방은 더 알 수 없게 되었고요. 양 팀 다 작전 타임 두 번씩 사용했습니다. 현재의 흐름은 명지대학교가 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8점 차이가 2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11번 조성현 가볍게 넘겨줬고요. 흔들렸던 거 알렉스 쪽 여기서 잘 받아냈습니다. 명지대의 반격 우측 도건우 쪽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도건우의 득점 스코어 21-20. 도건우가 코트 위를 돌면서 환호했던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9번 승이 들어가고 다시 한 번 더 이창진이 나옵니다. 명지대 이번에는 좌측 안에 우측 도건우가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21-20.
넘겨줬고요. 이번에 알렉스 쪽 잡지 못했습니다. 도곤우의 디그 실패. 이번엔 우측 알렉스가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에서 블로킹과 득점을 성공시켜주는 알렉스 선수인데요. 방금 공격 동안 중요한 길목에서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알렉스의 득점. 방금 전 공격에서 범실이 일어났다면 스코어는 21대 21 동점이 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명실상부한 에이스죠. 알렉스가 22대 20을 만들었습니다. 뚝 떨어지는 공, 조항인의 선택, 좌측! 대각 방향! 빈틈으로 꽂아넣습니다. 양은규! 계속해서 연속 득점 올리고 있는 양은규 선수인데요. 뭔가 분위기가 꺾일 법하면 양은규가 다시 한 번 더 활약하고 있습니다. 6번 조항현 강하게! 이번엔 B속공으로 알렉스 쪽 막힙니다. 득점! 명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예, 알렉스 선수 굉장히 흥분하면서 현재 주심과 부심 그리고 선심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판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스코어는 동점으로 귀결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두 점 차이로 경희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동점의 기회를 날렸던 명지대학교. 경희대학교가 23득점을 올렸습니다. 알렉스 차분하게 잘 양훈규가 잘 받아냈고요. 백토스 동원우 쪽! 동원우! 우측 동원우가 다시 한 번 더 해결했습니다. 스코어 23대 22. 단 한 점 차. 명지대의 뒷심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 중심에 양훈규, 이호송, 그리고 도곤우,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골고루 득점을 분포했는데요. 강하게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실. 중요한 순간에서 양훈규 선수의 범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 전까지 많은 득점을 해냈던 양훈규,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24대 22. 매치 포인트. 가볍게 넘겨줬고요. 리시브 살짝 보내냈습니다. 이번에 이호성 쪽! 이호성이 해냈습니다. 좌측 날개 이호성. 득점 성공. 스코어 24대 23. 쉽게 1세트를 주지 못한다는 확고한 의지였던 것 같은데요. 이호성이 좌측에서 날아올랐습니다. 10번 센터 박준혁이 박준혁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팀 내에서 최장신인 박준혁 선수고요. 뚝 떨어진 공 이번에 삐속공으로 김정호가 1세트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25대 23. 치열했던 승부였는데요. 1세트 승자는 바로 경희대학교였습니다. 2세트는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잠시 후에 2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을 향한 2017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1세트 스코어 25-23. 근소한 차이로 경희대학교가 1세트 힘겹게 가져갔습니다. 좀 더 2세트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1세트는 높이 싸움에서 경희대학교가 좀 더 그리고 조금 더 유리한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블로킹 싸움에서 명지대학교가 이겼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득점과 블로킹을 얻어냈던 경희대학교. 반면 명지대학교는 많은 범실이 나오면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점수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과연 2세트는 양 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고요. 잠시 후에 2세트 경희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경희대학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등번호 10번 김종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좌측, 정면 그리고 우측에서 엄청난 활약 많이 보여줬던 김종호 선수였습니다. 또 서브 에이스까지 기록했던 김종호 선수인데요. 그리고 박준혁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블로커 박준혁 적재적소에서 블록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게 도왔던 박준혁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1세트의 승자는 경희대였고요. 과연 2세트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주심이 선수들의 자리를 확인한 후에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부심이 천천히 선수들의 위치를 대조하고 있고요. 2세트의 서브는 경희대학교가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뒤쪽에서 동원우 쪽! 동원우가 날면서! 하지만 득점 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범실이 이어집니다. 먼저 출발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스코어 1-0. 우측에서 알렉스가 대각 방향을 보고 노려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6번 조항현 강하게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 다시 한 번 더 1-1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또 한 번의 범실이 명지대학교에게 쌓였고요. 오늘의 경기 명지대학교는 범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강하게 이효성이 잘 받아냈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도건우 쪽! 도건우! 우측 도건우가 해냈습니다. 스코어 2-1. 높은 타점을 이용한 도건우 선수의 스파이크였고요. 현재 스코어는 2-1. 2세트의 향방은 현재까지는 명지대학교가 먼저 가져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1세트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줬던 양은규가 서브 이승호의 선택 백토스입니다. 알렉스 쪽! 하지만 득점 네트 터치. 네, 12번 이효성 선수가 뭔가 억울한 듯한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알렉스의 득점 인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2 균형. 경기 초반 팽팽한 양 팀인데요. 잘 잡았고 이번에는 이효성 쪽 대각 방향. 이효성이 해냈습니다. 스코어 3-2. 좌측 날개 이효성 그리고 우측 날개 도근우 선수 헐헐 날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팀 내 최장신 박준혁 서브 준비 제자리에서 잘 받았고요. 약간 길었던 공 여기서 다이렉트로 꽂아넣습니다. 스코어 4-2. 조성현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빈 공간으로 찔러 넣었는데요. 그 결과 4-2로 기결됩니다. 여기서 10번 박준혁의 또 한 번의 범실이 이어졌습니다. 스코어 4-3. 너무 생각이 길었던 박준혁 선수 같고요. 12번 알렉스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알렉스 강하게. 하지만 알렉스마저 범실. 각각 사이좋게 한 개씩의 범실을 나눠 갖고 있는 경희대와 명지대학교인데요. 스코어는 5대 3. 우측 날개. 도건우 제자리에서 넘겨줬고요. 이승호의 선택은 좌측입니다. 좌측 대각 방향. 라인 선상에 떨어졌습니다. 득점에 성공하는 이창진. 오랜만에 이창진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고요. 그 득점 루트 방향 좌측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잘 받았고 이어서 그대로 넘겼습니다. 블록킹 준비. 여기서 센스 있는 플레이.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 나왔는데요. 이승호 선수가 빈 곳을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동점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경희대학교. 11번 이창진이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 양원규 잘 받았고 이번에 백토스 위에 우측에서 우측 라인 선상 밖에 떨어졌습니다. 우측 날개 동훈우 선수가 헐 날아봤는데요. 하지만 약간 길었던 스파이크였습니다. 팽팽한 양팀 잘 받았고 이번에 에이소공으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호의 선택 백어택! 백어택 성공시킵니다. 현재 조성현 선수 그리고 양원규 선수가 항의하고 있는데요. 판정 결과 번복되지 않습니다. 스코어 7대 5. 오늘따라 굉장히 치열한 양 팀인데요. 신경전 또한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잘 받았고 이번엔 이호성 선택. 이호성 막혔습니다. 높이에 손주영. 2m 4cm의 손주영 선수의 블로킹이었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8대 5. 석점 차로 경희대학교가 달아납니다. 더 이상의 점수 차를 용납할 수 없었던 명지대학교인데요. 첫 번째 작전 타임 명지대학교가 먼저 사용했습니다. 윤태현 코치가 조성현 선수에게 뭔가 지시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조성현 선수 이번 시즌 15득점 그리고 9개의 블로킹, 서브 에이스는 2개 기록하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6번 조항현 선수. 팀 내 최장신 손주영 선수는 24개의 블로킹, 알렉스 선수에 이어서 2위를 팀 내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굴절된 공 한 번 더 가운데서 양은규 쪽. 여기서 손이 넘어왔다는 판정. 또 한 번 더 범실이 이어집니다. 스코어 9대 5. 넉 점 차. 11번 이창진이 다시 한 번 더 서브. 이번엔 백토스 이후에 도건우 쪽. 도건우. 우측 도건우가 해결합니다. 높은 타점. 그리고 강력한 스파이크. 경희대의 높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 9대 6. 이호성 가볍게 넘겨줬고 약간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좌측에서 김정호. 다시 한 번 더 김정호 쪽인데요. 1세트의 주인공 김정호가 2세트마저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넉 점 차로 달아나는 경희대학교. 현재 경희대학교는 계속 좌측에서 득점이 나오고 있고요. 명지대학교는 우측에서 많은 득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또한 우측 선택 뒤에서. 하지만 도건 선수가 좀 뒤에서 날아왔던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약간 높이가 부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김정호의 블로킹. 송림고를 졸업한 센터 손주영.
서브 했고요. 하지만 나갔습니다. 손주영의 범실. 11번 조성현. 뚝 떨어지는 공 약간 길었고요. 여기서 알렉사 높게 반대편으로 뛰어줍니다. 김종호 쪽 블러킹. 10번 박준혁. 오늘 경기 박준혁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블러킹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의 박준혁 득점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는 11-8. 제자리에서 이승호의 선택. 좌측으로 빈 공간. 이번에는 박준혁 선수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김종호 선수의 날카로웠던 공격. 원따봉을 들어보이는 김종호 선수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넉점차로 앞서갑니다. 아슬아슬한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번에 약간 빗맞았던 이승호 선수의 서브였는데요. 뭔가 공이 너무 천천히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6번 조항현 넘겨줬고요. 이승호의 선택. 백토스로 하지만 약했습니다. 다시 우측 동원우 쪽 연타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싸움. 네트 앞에서 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번엔 좌측의 양은규. 양은규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9번 엄윤식 그리고 12번 알렉스의 벽이 높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방해와 블로킹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강했던 서브 백토스 도건우 쪽. 도건우 영리하게 하지만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범실 이후에 도건우 선수가 스파이크가 아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좀 전에 심리적인 영향이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스코어 14-9. 다시 한번 더 명지대학교가 두 번째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현재 2세트 스코어 14-9, 5점 차로 벌어졌던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인데요. 이 순간 작전 타임의 필요성을 느꼈던 윤태현 코치였던 것 같고요. 선수들에게 기를 불어넣으며 다시 한 번 더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코트 위를 밟습니다. 이창진, 엄윤식, 알렉스 선수의 높이 굉장히 높이를 실감하게 해준 그런 블로킹이었는데요. 쉽게 뚫지 못했던 명지대학교 선수들이었습니다. 강한 스파이커 김종호가 하지만 잘 받아냈고 이번에 양은규 영리하게 하지만 받아냅니다. 높게 뜬 공 김종호 쪽 백어택. 또 한 번의 수비. 알렉스 대각 방향 놓쳤습니다. 알렉스의 범실. 네, 김종호 쪽에서 많은 득점 이뤄지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 알렉스 쪽에서는 전 경기와는 다르게 득점이 좀 저조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양은규 강하게. 하지만 양은규 또 한 번의 범실 기록했습니다. 현재 양은규 선수가 서브에서 팀 내에서 최다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코트 위로 4번 정태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가볍게 잘 받아냈고요. 이번에 백토스로 도건우 쪽 그대로 블록아웃 됐습니다. 우측 도건우가 살아나나요? 스코어는 15-11. 10번 박준혁 서브 준비. 잘 넘겼고 약간 불안했습니다. 이승호의 선택은 백토스입니다. 연타 하지만 약했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범실 실책 나왔습니다.
정성현 선수의 네트 터치였다는 심판의 판정이었는데요. 스코어는 16대 11. 알렉스 잘 넘겼고 이번에 백토스 다시 한 번 도건우 쪽 우측 도건우 역부족이었습니다. 넘겼고 다시 한 번 백토스 도건우 쪽 도건우 이번 또한 역부족. 단단한 수비에 경희대학교가 득점 성공시킵니다. 김정호 계속해서 우측 도건우가 날아봤는데요. 하지만 끈질기게 5번 리베로 이현우 선수의 수비가 돋보였습니다. 귀중한 득점 성공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그 가운데 5번 리베로 이현우 선수가 있었고요. 10번 레퍼트 김종호 선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효성 쪽 대각방향 득점 이효성이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우측 도건우가 아닌 좌측 이효성 쪽이었는데요. 이효성이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부응했던 이효성. 도건우 침착하게 잘 넘겼고 이승호의 선택은 이창진 쪽. 하지만 이창진 범실이 이어집니다. 이승호 선수가 뒤쪽에서 날아오는 이창진 선수를 봤는데요. 하지만 토스의 높이가 조금 낮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코어는 17대 13. 계속해서 이어지는 명지대 서브. 약간 불안했고 여기서 에이석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3번 손주형. 손주형의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그대로 다이렉트로 꽂아놨습니다. 석점차, 넉점차, 그리고 다섯점차로 리드를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이창진 서브 준비 잘 받았고 백토스 도건우 쪽! 도건우! 라인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우측 날개 도건우가 날아봤는데요. 하지만 약간 길었던 스파이크. 1세트의 경기 결과는 25대 23이었고요. 현재 2세트 19대 13. 이효성 쪽! 이효성이 해냈습니다! 이효성! 우측 도건우가 해내지 못한다면 이 좌측 이효성이 해내주고 있는데요. 네,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이효성 선수와 도건우 선수였습니다. 네, 강병보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명지대는 양원규 선수가 들어옵니다. 1세트에 많은 득점을 신고했던 양원규. 12번 레프트 이효성 가볍게 넘겼고요. 여기서 불안했습니다. 서브에이스 이효성. 네, 계속해서 많은 활약 보여줬던 이현우 선수의 실책이었는데요. 가운데서 존재감을 과시했던 이현우. 하지만 이번에는 실책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현우 쪽 이번엔 받았고요. 좌측에서 빈 공간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김정호 다시 한번 더 1세트에 이어서 2세트 동안 20점의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경희대학교. 15번 178cm의 신입생 김재광이 서브 준비합니다. 약간 회전이 걸렸던 서브. 이번에 양은규 쪽 양은규 실패합니다. 이번에 좌측 연타 도건우가 받지 못했습니다. 김종호의 센스 있는 연타. 네, 현재 심판이 뭔가 주심이 지시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용인의 기온 27도 굉장히 더운 날씨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코트 위를 닦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스코어 21대 15. 가볍게 넘겼지만 양원규 이번엔 우측 선택합니다. 도건우 쪽! 다시 한 번 더 도건우 쪽이 막혔습니다. 그 앞에 손주영과 알렉스가 있었는데요.
손주영과 알렉스의 높이 도곤우를 좌절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입생 김재광. 네, 굉장히 잘 떨어졌고요. 이승호의 선택은 에이석공. 하지만 약간 네, 이번에 뒤쪽 알렉스. 알렉스가 해냅니다. 알렉스의 득점. 또 한 번의 알렉스의 득점이었는데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알렉스. 지난 경기 엄청난 활약 보여줬던 알렉스 선수인데요. 오늘의 경기 또한 1세트, 2세트 준수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경희대학교. 약간 짧았던 서브. 너무 김재광 선수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또 한 번의 범실이 이어졌습니다. 손주영과 김재광 선수가 코트 위에서 나갔습니다. 교체 지시했던 경희대학교. 제자리에서 강하게 약간 길었고요. 이성호의 선택 에이석공으로. 에이석공 약간 약했습니다. 양은규의 선택. 양은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트를 맞고 굴절되면서 코트 밖으로 나갔는데요. 아쉬울 법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먼저 매치 포인트. 스코어 24점을 완성시킨 경희대학교. 서브 강하게. 양은규 잘 받았고요. 여기서 실책으로 인해서 2세트마저 경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25대 16. 치열했던 승부 25대 16으로 이렇게 2세트마저 경희대학교가 가져간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3세트의 리드는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3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두 팀 치열한 공방의 결과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경희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1세트 스코어는 25대 23. 굉장히 치열한 접전 벌였던 양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트는 25대 16으로 경희대학교가 수월한 세트 스코어, 세트 승리를 가져갔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2세트는 더 많은 블로킹과 그리고 더 많은 디그. 경희대학교가 살아나면서 2세트는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며 25대 16으로 앞서며 2세트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3세트가 남았는데요. 3세트마저 명지대학교가 진다면 현재 3대 0으로 경희대학교의 승리로 이어지고요. 명지대학교가 3세트를 잡는다면 4세트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경희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경희대학교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윤태현 코치가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1세트에 좋은 기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세트는 도곤우 선수, 우측락의 도곤우 선수 쪽에서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선수들이 힘차게 좋은 기운을 나누면서 코트 위를 올라왔고요. 1번 도곤우 3학년 선수고요.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했습니다. 신장은 195cm. 그리고 경희대 에이스 10번 레프트 김종호 2학년 선수고요. 신장은 188cm. 평촌고를 졸업했습니다. 경희대의 투톱 김종호 알렉스, 명지대의 삼각편대 도곤우 이호성 양은규. 현재 이 세 선수와 이 두 선수가 많은 득점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2세트와는 다르게 3세트는 명지대학교가 먼저 서브권 가져갔는데요. 첫 서브의 주인공은 11번 조성현 선수입니다. 조성현이 서브 준비. 3세트 시작합니다. 약간 불안한 리시브. 득점 명지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 0. 오랜만에 조성현 선수의 서브 에이스였는데요. 이번 시즌 조성현 선수 총 두 개의 서브 에이스 기록하고 있고 방금 전 세 개를 완성시켰습니다. 조성현 이번 또한 효과적으로 해줬고요. 9번 승 쪽 9번 승이 센스 있게 넘겼습니다. 9번 승의 득점. 9번 승 선수가 무리하게 스파이크가 아닌 연타로 밀어넣었는데요. 동점의 균형 9번 승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제천 산업고를 졸업한 엄윤식. 엄윤식의 서브는 범실입니다. 스코어 2대1. 범실을 기록하고 다시 한 번 더 벤치 위로 들어간 엄윤식 선수였는데요. 그 결과 6번 조항윤 선수가 서브권 가져갑니다. 잘 받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다이렉트로 좌측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코어 3대1. 이승우 선수의 실책이었는데요. 이승우 선수가 날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코어 3대1. 세트 스코어 2대0. 경희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3세트는 명지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6번 조항현 가볍게 넘겨줬고요. 9번 승 잘 받았고 이번에 9번 승 쪽 9번 승 높게 치솟은 타구 다시 한 번 더 좌측 양은규 살렸습니다. 그대로 넘겨야 되고요. 길었던 공 그대로 라인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박준혁의 실책. 좀 아쉬울 법한 명지대 공격이었는데요. 동점 기회를 경희대학교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서브의 주인공은 알렉스. 알렉스 잘 넘겼고요. 조황현의 선택은 좌측! 양은규 다이렉트로 그대로 9번 승! 9번 승이 그대로 꽂아놨습니다. 네, 3세트는 신입생인 구본승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신장은 194cm. 좌측에서 구본승이 통쾌하게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알렉스 여기서 알렉스에게 또 한 번의 범실이 이어집니다. 알렉스의 범실. 다시 한 번 더 4대3으로 앞서가는 명지대학교. 가장 많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양은규가 서브 준비하고요. 양은규의 서브 이번엔 길었습니다. 양은규의 범실. 양은규 선수 가장 많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만큼 가장 많은 범실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의 서브는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구본승 뚝 떨어진 공 양은규가 잡습니다. 반대편 쪽 이여성 쪽 하지만 랠리 이어갑니다. 이번에 우측에서 도건우 막혔습니다. 구본승 하지만 막았고 양은규가 반대편 이여성 쪽 이여성이 해결합니다. 기나긴 릴레이 이여성 선수가 방점을 찍었는데요. 스코어는 5대4. 우측의 도건우 그리고 좌측의 이효성이 해결합니다. 10번 박준혁이 서브 준비. 가볍게 넘겼고요. 이번에는 에이석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3번 손준영. 정말 멋진 유기적인 플레이였는데요. 그 앞에 센터 손준영이 있었습니다.
손지영의 에이소공. 팀내 최장신 선수죠. 송림고를 졸업한 4학년 손주영. 서브 준비합니다. 손주영의 서브는 굉장히 얌전했고요. 에이소공! 여기도 에이소공입니다. 에이소공으로 맞불 작전 놓고 있는 조성현. 손주영의 에이소공 이후에 조성현 선수의 에이소공이 이어집니다. 스코어는 6대5. 1번 도건우가 침착하게 서브 약간 높았고요. 9번 승이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에이소공! 엄윤식의 에이소공이 터졌습니다. 통쾌했던 스파이키. 스코어 6대6. 동점에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엄윤식 선수인데요. 현재 연달아 에이소공이 터지고 있습니다. 1번 세터 이승모 서브 준비. 넘어갔고요. 조항일 선택은 백토스입니다. 도건우 쪽 길게 길게 넘어갑니다. 득점 인정. 도건우의 강력한 스파이크였는데요. 구본승 선수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측 날개 도건우, 좌측 날개 이효송. 반면 경희대학교는 센터 알렉스 그리고 좌측 김정우 선수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알렉스가 하지만 막혔고요. 도건우는 그대로 넘겼습니다. 알렉스 잘 받았고 이번에 알렉스가 아닌 구본승 쪽 들어갑니다. 라인 끝자락에 맞았는데요. 1학년 신입생 구본승이 해결합니다. 스코어 7대7. 10번 김정호가 서브 준비합니다.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서브 에이스 기록한 김정호 선수인데요. 김정호의 서브 이번에는 서브 에이스가 아닌 범실로 이어집니다. 스코어 8대7. 다시 한 번 더 앞서가는 명지대학교인데요. 중요한 순간 경희대학교에게 범실이 나왔습니다. 11번 조항현. 잘 넘겼고요. 약간 불안했습니다. 9번승 쪽! 9번승이 해결합니다. 1학년 9번승! 신입생 9번승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좌측 센터 9번승이 날아다닙니다. 맹렬하게 폭격하고 있는 9번승! 다시 한 번 더 동점을 맞추고 있는 경희대학교. 스코어는 8대8. 가볍게 이효송이. 조항현의 선택 좌측 양은규! 하지만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경희대학교가 먼저 리드를 가져가는 경우인데요. 1세트, 2세트에 이어서 3세트. 3세트의 첫 번째 리드 경희대학교가 9대8, 9점을 득점하면서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조항현의 선택 에이소공으로! 하지만 약했습니다. 엄윤식 우측 선택 알렉스 쪽 알렉스가 해결합니다. 알렉스 득점 성공. 스코어 10대8. 알렉스의 득점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작전 타임 요청하는 명지대학교인데요. 계속해서 리드를 가져오다가 9대8, 10대8 리드를 빼앗긴 명지대학교입니다. 7했던 공방의 결과 현재 스코어는 10대8인데요. 좀 더 네트 앞에서 좀 더 많은 블로킹과 그리고 적극적인 스파이크를 가져갔던 경희대학교가 현재 스코어의 결과를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배구는 무언가 흐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양은규 선수의 실책과 더불어서 그대로 10대8로 역전당한 명지대학교였습니다. 9번 엄윤식 센터 내려 넘겨줬고요. 조항현은 백토스합니다. 도건우 쪽 잘 받았고 이번에 또한 백토스. 알렉스 쪽 잘 블록했습니다. 도건우 네, 그대로 넘겨줬고요.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9번승 쪽입니다. 블록킹 조항현. 조항현 선수의 블록킹이 터졌습니다. 좌측 9번승이 뛰어 올라봤는데요. 하지만 조성현의 벽에 막혔습니다.
조항현 가볍게 잘 받았고요. 삐속공을 알렉스 쪽! 알렉스가! 하지만 득점 명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알렉스의 범실인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주심 선심 판정 결과 번복됩니다. 스코어는 11대 9. 동점 기회를 놓치고 있는 명지대학교. 방금 전에 득점의 주인공 알렉스가 서브 준비합니다. 알렉스의 서브. 이번에 우측 토거너 쪽 토거너 막힙니다. 손주영 선수가 환호하고 있는데요. 손주영의 높이에 막혔던 도건우였습니다. 오늘 많은 블로킹 기록하고 있는 도건우. 정정하겠습니다. 많은 블로킹 기록하고 있는 손주영 선수. 다시 한번 더 조항현 높게 도건우 쪽. 이번에는 도건우가 해냈습니다. 도건우의 득점. 스코어는 12대 10. 이번 스파이크는 손주영 선수가 맞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번에는 4번 레프트 정태성이 서브 준비합니다. 신장 183cm의 정태성. 네, 무회전의 서브. 9번 승이 뒤에서 9번 승이 날아오릅니다. 득점 성공. 9번 승. 좌측 센터 우측 가릴 거 없이 구본승 선수가 있는데요. 3세트에서 가장 많은 득점 구본승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신입생 레프트 구본승 서브 준비. 자신감 있게 굴절됐고요. 살려냈습니다. 조항현 이호성 선택. 구본승이 막습니다. 구본승. 이번엔 김정호 쪽. 김정호 막혔습니다. 좌측 김정호가 우측에서 막히는군요. 스코어는 13대 11. 도곤 선수가 우측에서 껑충 뛰어봤지만 득점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 13대 11. 10번 박준혁. 하지만 또 한 번의 범실이라는 짐이 명지대학교에게 쌓이고 있습니다. 석점차로 앞서가는 경희대학교인데요. 현재 세트 스코어 2대 0. 마지막 3세트가 될 수도 있는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대로 조항현 백토스 선택합니다. 백토스 디그 실패. 득점 성공. 토건우. 김재강 선수가 슬라이딩 디그를 해봤지만 역부족이었고요. 그대로 도건우의 득점 인정되었습니다. 방금 전 우측의 도건우가 서브 미끄러지면서 잘 잡았고요. 우측의 알렉스 하지만 약했습니다. 조항현 백토스 이번에 또한 도건우. 도건우 라이트 도건우가 다시 한 번 더 득점 성공합니다. 도건우의 득점. 이번에는 계속해서 명지대 우측 날개가 훨훨 날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도건우. 스코어는 14대 13. 2세트와는 다르게 3세트는 굉장히 치열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스코어는 14대 13. 단 한 점 차로 명지대학교가 따라붙었습니다. 계속해서 네트를 넘나들며 엄청난 공격과 방어의 연속이었는데요. 양팀 치열한 전투와 연속된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블로킹 싸움 그리고 눈치 싸움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현재 스코어는 14대 13. 그 팽팽한 승부가 14대 13으로 귀결되었는데요. 남은 3세트 윤태현 코치와 김찬호 감독 어떤 용병술 어떤 작전술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종호를 노렸고요. 여기서 이승호 선수가
토스를 올리는 듯 하다가 페이크로 득점까지 연결지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스코어는 15대 13이 됐습니다. 우회전 조항현, 이번에는 이효성 선택. 약간 약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효성. 여기서 밀어쳐내기.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터치아웃이 아니라는 판정이었는데요. 약간 낮았던 토스, 이효성 선수가 스파이크가 아닌 연타를 선택했지만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항현 이번에 에이속공. 코트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스코어 17대 13. 한 점 차에서 넉 점 차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먼저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명지대는 작전 타임 두 개를 다 사용했고요. 그리고 경희대는 작전 타임 한 개 사용했습니다. 네, 구본승 선수 힘차게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코트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효성 선수 또한 올라왔습니다. 레프트 이효성. 이번 세트 레프트 이효성, 그리고 라이트 도건우 선수가 훨훨 날고 있고요. 경희대는 신입생 레프트 구본승이 날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연타 공격, 조성현 살렸고요. 득점 경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 18대 13. 1번 세터 이승호 가볍게 밀어내줬고요. 조항현 백토스, 도건우 쪽 선택합니다. 여기서 득점 김종호의 블락킹. 좌측에서 김종호 선수와 알렉스 선수가 껑충 뛰어봤는데요. 그 높이를 넘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19대 13. 다시 한 번 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는 경희대학교. 단 한 점만 추가한다면 20점의 고지에 오릅니다. 조항현 다시 한 번 더 우측 막았고요. 이번에 경희대의 반격, 김종호 쪽 막습니다. 높게 치솟은 공, 도건우. 네, 스파이크가 아닌 그대로 넘겼고요. 이번에 에이스 공이 아닌 알렉스 쪽, 알렉스 해결합니다. 알렉스의 득점. 알렉스가 연타가 아닌 저돌적으로 스파이크를 꽂아봤는데요. 그대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스코어 20대 13. 김정호, 알렉스, 그리고 구본승 선수가 3세트 많은 득점 가져가고 있고요. 높게 뜬 공, 조항현 백토스, 이번에 도건우 쪽 블락킹.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 도건우의 득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88cm의 김정호 선수가 꽁충 날라올라봤는데요. 하지만 블록킹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효성의 무회전 서브. 이번에 우측에 김정호 쪽, 김정호 득점 인정되었습니다. 스코어 21대 14. 계속해서 공격이 막힐 때마다 구본승 쪽이 아닌 김정호 선수가 뚫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본승이 아닌, 그리고 알렉스가 아닌 김정호가 해냈습니다. 김정호 강하게, 조항현 그대로. 하지만 조항현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로 좌측으로 꽂아 넣었던 조항현 선수였는데요. 좌측 라인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현재 스코어 22대 14. 석점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김정호가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조항현 백토스로 도건우 쪽, 강하게 김정호가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9번승 쪽, 여기서 다이렉트로 꽂아넣습니다. 11번 조성현,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조성현 선수였는데요. 약간 길었던 토스, 조성현이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네, 7번 세터 김재남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189cm의 김재남, 장신의 조성현이 그대로 넘겼고요. 이번에 백토스, 알렉스 쪽,
알렉스 지체 없이 꽂아놨습니다. 알렉스의 득점. 스코어 23-15. 추격의 기운을 꺼버리고 있는 알렉스 선수인데요. 스코어는 23-15입니다. 8점 차. 4번 2학년 주성민. 영생고를 졸업한 주성민 선수고요. 우회전 서브. 이번에는 좌측 양은규 쪽 막혔습니다. 알렉스의 블로킹 포인트. 귀중한 때 알렉스의 블로킹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4-15. 단 한 점만 추가한다면 경희대학교는 6승을 챙길 수 있고요. 가볍게 넘겼고 이번에 백토스 도건우 쪽 도건우가 타자 막혔습니다. 마지막 득점의 주인공은 손주형. 이렇게 스코어 25-15로 3세트마저 경희대학 가져가면서 3세트 승리 차지했습니다. 두 팀 다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경희대학교가 더 적은 범실 그리고 더 많은 득점을 살렸고 결국 세트스코어 3-0이라는 결과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경희대학교는 중위권이 아닌 상위권으로 향합니다. 반면 명지대학교는 다시 한 번 더 하위권 그룹으로 가라앉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중계를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뜨거운 코트 안의 젊은 피들을 향한 2017 대학배구리그 지금까지 여러분의 캐스터 최성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